거야. 아, 여기 이제 신주 붙였네. 1, 2, 3. 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입니다. 뉘신지, 뉘신지. 누구 찾아왔어요? 주간 아이돌, 네, 견학하러 왔습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네, 큐브 소속이에요. 큐브야? 아, 큐브구나. 아, 야,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야, 야, 미리 얘기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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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큐브야? 야, 우리 큐브는. 그래, 우리 자회사야, 야, 큐브. 니네, 아, 니네 비스트 후배들이구나.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자, 앉아, 앉아, 앉아. 편하게. 괜찮아, 앉아, 앉아. 아, 큐브랑 우리는 앉아. 막연한 사이니까. 앉아, 앉아. 괜찮아, 앉아. 편하게 있어.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B2B 친구들이 견학을. 네. 어, 무슨 견학을 저희 프로그램에? 주간 아이돌 네. 그 선배님들이 하신 프로그램에 네. 저희 회사 선배님 호민이 선배님들이 오신다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호민이 씨 오기랬어요 오늘? 어? 저희 그렇게 들었는데. 아 대단하다. 얘네들이 볼륨업으로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나와줘야지 이제. 자 그러면 우리 B2B가 오늘의 금주 아이돌 어떤 분들이 지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Yes, yes. 네 저희 큐브의 자랑이죠. 힘차게. 네. 어 비스트. 비스트 나옵니다. 아 비스트. 나올 때가 됐지. 아, 그럼. 조용히 해야지. 아 오늘 굉장히 방송이 유쾌하게 돌아가겠어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쟤네들이 4인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나오실 우리 걸그룹 멋지게 한번. 아 그럼. 이 시대 최고의 퍼포먼스! 섹시, 다섯 명의 섹시한 네이비그! 다시 볼 때나 슬플 때나 언제 함께 있어 말아요 오빠! 얘네들! 아, 얘네들 돌아갔어! 어떡해, 이거 뭐야? 오랜만이니까 한 번씩 만져봐. 아니, 일단 인사부터 합시다. 호민이 어?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주간 아이돌을 방문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호민이! 볼륨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포민이 아, 한층 또 뭐 성숙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 다들 원래도 이뻤는데 이번에 아, 진짜 다들 너무 아름다운 여성들이 됐어요. 특히 우리 소연이 막내가 머리 붙여가지고 그죠? 네. 머리빨이 조금 심해요. 아니 원래도 이뻤어. 우리 지금 네. 사실 이게 포민이에서 보면 참 이렇게 늘 사람 얘기하면 좀 봐준대. 그렇지. 아, 다 듣고 있어요. 어, 그래. 아니 우리 좀 대화를 이렇게 서로 아이 투 아이 눈을 마주치면서. 네. 사람 너무 살쪄서. 맞아요. 오빠 근데 사람들 히프가 완전 장난 아니에요. 히법이. 히법이야. 이거 봐요. 업이죠. 우와. 아 사람이 어디까지 찔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저는 둘째 나셨죠. 네? 남배우. 남배우. 아, 그게 할 소리야. 저도 모르네. 아, 여기서 둘째가 나왔냐고요? 예. 저, 야, 그 순간적으로 예. 제가 와이프 의심했는데. 아, 진짜. 아, 이쪽에 그러면 약간 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약간 임신하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자. 아, 우리 포미니 씨의 섹시 뱀파이어 컨셉으로 돌아서 볼륨업. 아, 볼륨업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볼 텐데요. 아, 순서가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앞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럼. 뒷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막 섞여서 나올 거거든요. 얼만큼 우리 볼륨업에 대한 우리 포미닛의 애정이 가득한지를 그렇죠.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B2B가 포미닛 네. 춤 어차피 다 알고 있죠? 심사위원 같이 해볼게요. 틀렸다 하면 바로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네. 선배가 되려면 이 정도는 딱딱 맞아야지. 왜요? 현아 형 왜요? 지난번에 제가 좀 아 만지지 마. 지난번에 제가 좀 아 만지지 마. 예. 안 닿았죠. 이름 마지막 이준화는 거야. 오, 진짜. 우리 저번에. 아 그만 좀 밖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문 내고 다녔어. 아무 저 현아 씨.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현아 씨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철한테 가서도 해요. 예. 네.
아, 되게 다 했어요. 얼굴 보기 민망해요, 진짜. 현아 양이 이준 씨한테 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아, 왜 그래? 이준 씨 러블리. 이준 씨 러블리. 현아 양이 이거 한번 봐. 그렇죠? 어, 왜, 현아 양 뭐예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었던 거. 볼륨업 빨리 이거 치고 싶어요. 응? 아, 진짜?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까지 다 나가면 되겠다. 요거까지 다 나가면. 큐브 자회사인데 이 정도? 어. 보낼 수 있지, 이거. 여러분, 우리 BTOB 중간중간에 웃는 거 팡팡팡 해주고. 어, 리액션도, 예, 좋아야 돼. 할지 모르니까. 아, 어떤 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럼. 그냥 막 웃어놔. 어떤 거 쓸지 모르니까. 막 웃어놔, 그냥. 일단 BTOB 한번 웃어볼게요. 하나, 둘, 셋. 좀 더, 좀 더. 완전 대박 났다. 야, 리더! 고개 숙이면 네 얼굴이 안 나오잖아. 뒤로 뻗으란 말이야, 이렇게. 좀 더, 좀 더. 좋아, 좋아. 자, 좋아, 좋아, 그래. 요거, 요거 몇 개 갖다 쓸게요. 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다들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볼륨업으로 돌아온 우리, 4minutes의 랜덤 플레이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이게 포미니 씨네요. 남배우, 남배우. 남배우. 나 때렸어. 아, 남배우. 자, 현아, 너도 틀렸잖아. 야, 아니, 네가 제일 먼저 틀렸어. 많이 틀렸어. 내 자리 여기 맞거든요. 야, 너가 못 찾아오고 남배우도 못 찾은 거 아니야. 내 자리가 여긴데 남배우가 여긴 줄 알아가지고 막 비키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잠깐만요. 자. 솔로 준비하고 있어야죠. 왜? 아니, 형님 연기만 매진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 같이 춤추는 게 싫어요, 그냥? 아니요. 진짜 막장이다. 아, 지금 너무 성공. 아, 진짜 막장이다, 여기가. 좋아, 이때 어떻게 이때 어떻게? 이때.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잘 봐. 한 얘기. 아, 진짜 막장이다, 여기가. 오케이. 좋아. 아니 왜 남배우 왜 자꾸 아니 하기도 전에 틀려요. 아, 지금 몸이 안 풀려가지고. 네 이제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이제 안 틀릴까? 만약 틀리면. 틀리면 저... 우리 BTOB 친구들한테 맛있는 저녁. 아 고민이십니까? 제 오늘 생일이에요. 누구? 성재. 성재? 비주얼. 어 축하해. 자 그러면. 어 축하해. 자 그러면. 어 왜요? 아 축하한다 왜요? 아 축하했잖아. 아 축하했잖아. 내가 안 축하한다 그랬어요? 진심이 진심이 안 담겨져 있어. 어, 네. 너 기분 좋지 솔직히. 네. 기분 좋지 축하해줬잖아. 네. 그럼 됐어. 그럼 뭐. 어. 자. 오케이? 네, 됐어 오케이. 축하해줬어요. 네. 틀린 사람이 우리 BTOB한테 저녁 떠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긴장해야겠네. 긴장해야겠네요. 자 음악 주세요. 3절이지. 근데 3절인데 누가 틀렸어? 이거 3절이야? 아, 야, 지금 카메라 쪽이 있어. 누가 틀렸어? 누가? 누가 틀렸어? 이거 3절이에요? 조현이 때문에 3절을 못했어요. 에? 조현이랑 하나. 3절. 아니야, 내가 원래 여기 있다. 너 틀렸어. 얘가 얘예요. 야, 뒤지지 마. 야, 아니, 왜 그래, 조현이야. 조현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3촌이 날릴게. 3촌이 이거 날릴게. 자, 카메라 등지 마. 너는 이거 괜찮아. 이거 날리면 돼. 뭐야, 이거 날리면 돼. 소연아, 3촌이 기가 막히게 날려줄게. 좋겠어, 좋겠어. 자, 남배우 이번에 더 틀리면. 뭐야, 이거 맞아. 아니지, 뭐 일로 와. 아, 이거 편집한 거야. 현아, 이거 좀. 남배우. 안 돼요. 이번에 틀리면. 아, 일단 성재 축하해. 남배우. 틀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케이? 네. 틀린 사람이 BTOB 저녁 밥 사줄게요. 얘들아! 우리 막장이야! 오케이. 네. 자, 음악 주세요! 밥 사야 돼, 밥 사야 돼. 카메라 보고!
알겠다, 알겠다. 오! 이거 맞네, 맞네. 어디야? 남배우! 남배우! 남배우가! 오, 깜짝이야. 우리가 맞다고 했는데! 엄두구 씨! 남배우 다! 우리가 맞다고 했는데 남배우 갑자기 여기 이렇게 하다가! 어딘지 알겠다. 오! 이거 맞네, 맞네. 어디야? 남배우! 나 진짜! 깜놀깜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여기에 섰는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다가 자기 자리로 가는 거야. 야 너무 대단하게. 남배우 심한데? 그러면 결론은 남배우가 오늘 B2B 딱 보는 걸로. 아니. 네. 제가 쓰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CG로 아, CG로 쓰고 싶었지. 에? CG. 저번에 저희 CG로 썼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네, 이따만 하고 없는데 이따 치고 막 이렇게 가라 그러는 거. 아직 안 나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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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나간다, 이제 나간다. 고마워. 이리야. 어, 다 기억하네. 아, 왜냐면 제가 다른 걸그로 나왔으니 다 실제로 선물을 줬거든요. 아유, 우리가 원더걸스는 200만 원짜리 승마기도 줬고. 재밌다. 야 웃어. 막장이래잖아. 얼마나 웃기냐.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 빅투비 랜덤 플레이 한번. 랜덤 플레이 한번 가. 일단은 우리 신인이 뭔지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선배들 좀 앉아 있고. 앉아 계시고. 내가 떠나줄게. 네가 싫어지게. 이제 너는 귀찮게 매달리지 않게. 하나, 주세요. 지난밤과 항상 똑같아. 너는 외면하고. 아니 그리고 형도 씨 제가 체크했는데 막 하다가 했더니 민혁이 파트가 나오려나 봐요. 맞아요. 딱 자기가 이걸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다른 게 나오니까 다시 아쉬워. 아쉬워. 아 진짜 좀 들어가. 야 창섭이 카메라 좀 보는데? 네. 아, 야 카메라를 그냥 막 가서 막 인사까지 하고 여유가 그래. 있어. 아. 주간 아이돌 우리 포미니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종 아이돌 카더라 검증단. 아 우리 포미니 네, 굉장히 또 소문들이 많아요. 네, 네.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 뭐 현아 양은 자꾸 저랑 저한테 이준 오빠랑 안 엮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윤 양은 아직도 두준 군이. 네. 하지 말라니까. 왜?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네. 우리 두준 오빠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네. 걱정하고. 여자 아, 정말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현 양은 깨끗해요. 깨끗해. 아, 정말 아, 걸그룹 마지막 남은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아, 아, 네. 진짜 아 진짜. 소문일 신인 걸그룹들은 몽땅 모니터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현아 양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런 거 유심을 거 아니에요. 걸그룹 댄스라든지 이런 거. 저는 매번 다른데 컴백 주기에 그 팀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나온 그 컴백한 그룹 중에 아 이 춤은 내가 췄으면 좀 더 잘 살았는데 춤 라는 춤 있어요? B2B. 예? B2B. 말이 안 되잖아. B2B. B2B 춤은 네가 왜 추냐?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비밀 이렇게 하는 거. 야 니네 너무 품앗이야 지금. 그냥. 아 에이핑크. 또 자회사. 니 회사잖아요. 아직 컴백도 안 하네 에이핑크 춤을. 아 그럼 나중에. 그럼 나중에 결론은 나중에 어? 현아 이준 현승에 이어 유아인과 커플이 됐다 카드. 어? 어? 유아인? 아 화보 같이 찍었었어요. 오 예. Yeah. 아 진짜? 예. Yeah. 유아인 어땠어 실제로 보니까? 어 그냥 화면이랑 좀 똑같아요. 저 봐봐. 아 연인이네. 누가 봐도 연인이야. yeah. 연락처 주고 받아. 아 연인이네. 누가 봐도 연인이야. Yeah. 연락처 주고 받았네. 아이. 자, 헛다 살살. 아이. 아니 저 별 느낌 없었어요?
있지, 왜 없어? 아니, 좀 부끄러웠죠. 아무래도 처음 뵀는데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컷 할게요 이러고 막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얼굴 좀 뜨겁고.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스킨십이 있다 보면 좀 약간 좀 정도 들고. 오, 진짜 이상하다 여기. 우리 유아이는 영상 편지 유자 유자 빼고 그냥 아인 오빠. 아 됐어요. 아자도 빼야지. 아, 이미 네, 오빠.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미 오빠. 아니 영상 분위기 편지. 이런 분위기 자연스럽게. 아, 친하게 지내요 오빠. 네. 이미 네. 오빠. 네 안녕하세요 아인 오빠. 저 같이 화보 찍었었던 포미닛 현아인데 저희 포미닛 노래 되게 좋아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신곡 볼륨업 나왔으니까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음원 팔지 말자고. 영상 편지 보내시라고. 야, 나 연예인한테 음원 홍보하는 장점은 야 대박이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작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 그러면 이준 현승군한테는 뭐? 아 어쩌라고. 아주 그만큼 다 갖다 붙이시는군요. 현아 양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참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 그럼요. 느낌이 있어. 여신강님! 이 볼에 뭐야? 꽃이 폈네? 매력꽃이 폈네?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다 카더라? 소연이야. 연상이 오빠. 교회 오빠야? 연상 오빠가 군대에 있어요. 친오빠? 네, 친오빠. 아, 그래. 야, 걔 괜히 마음 진짜 조마조마 했네. 아니지, 그럼요. 오빠. 근데 이런 소문이 왜 났을까요? 오빠 면회를 갔었구나. 네, 오빠 면회도 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부대에 소문이 나서. 또 동생이 또 포미닛인데 선임들이 또 아니야. 정말로. 가줘야지 또. 가줘. 그래요? 군대에서 좀 그래요? 아, 한번 갔다 오면 난리 나죠, 이제. 포미닛은 군대에서 그게 종교입니다. 부대장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1위가 포미닛이에요. 아닌 말지. 깜짝 놀랐네요. 그거 알잖아요. 이완 씨 같은 경우도 누나가 김태희 씨. 부대 한번 갔다 왔더니 난리 났대잖아요. 그거랑 저희랑 다르잖아요. 무슨 급이다? 무슨 급이야? 우리한테 왜 이 급이야? 나는 김태희라 쓰고 소연이라고 읽는다. 거짓말. 티나? 자, 우리 남배우. 네, 남주였냐? 예, 멤버들과 있을 때는 예능의 여왕이라 카드라. 아, 진짜 카드라네요? 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진짜 카드라잖아요. 맞아요. 잘해요? 우리 멤버들하고 있을 때? 아니, 그냥 비교죠. 네. 네. 현아야, 네? 요즘 뭐 우리 남배우 뭐 잘합니까? 좀 계절 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연애에 대해서 너 연애해봤어? 첫사랑 언제야? 막 이런 걸 얘기하면 네. 잘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나는 사랑을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무서워. 첫사랑에 대해서 막 달달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 달콤해서 달콤을 끓여야 되는데 그렇지. 달콤 씁쓸로 가버리니까. 예스 예스! 혀가 짧다 카더라. 혀가 짧다고요? 저 되게 긴데? 아 애교 같은데. 아 애교. 아 애교. 그래서. 창석군이 애교가 많다 그랬죠. 창석군하고 창석군 애교. 지윤년하고 애교로 애교스럽게 서로 대화를 좀 해봐요. 상황극. 아 창범이랑 함께 인사하는 걸 안 보고. 시작. 야. 야. 이건 악취야, 이거 범죄야, 이거 범죄야. 야, 이건 범죄야. 야, 약간 무서웠어. 야, 갑자기 누나 확 누나 어디 갈래? 이거 범죄야, 이거. 야, 이거 무서운 거지. 야, 기뜸 좀 해주겨, 이거 좀 들어가. 아, 야, 무섭다. 아, 다시 좀, 좀 천천히 좀 해봐요. 잠깐만, 사랑할 때는 원래 발동 좀 거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발동 좀 걸어야 돼. 그러면 지윤이 형이 먼저 애교. 아, 예, 지윤이 형. 그래, 그래. 아, 너무 무섭다. 깜짝 놀랐어요. 수비, 시작. 창섭아. 아재가 우리 뭐 보러 갈까? 리뿡응. 왜 이렇게, 야! 야! 형이 왜 이렇게! 야! 야! 너 어디서 나쁜 손! 너 어디서 자꾸 돌 만지려고 그러, 야, 야! 형 왜 자꾸 터치를 왜 자꾸 터치하려고 그래? 야, 돈심이 돈심이 뭐 이렇게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야, 그럼 잠깐 앉아있어. 지연양이다. 지연양이다. 그래, 그래.
예능의 여왕이니까. 예, 예. 예능의 여왕이니까. 자, 준비, 시작. 상준아, 우리 뭐 하러 갈래? 우리 영화 보러. 우리 영화 보러. 야, 손, 손! 야, 가만히 놔두라고! 야, 너 왜 손이 문제되니까, 왜? 그냥 이렇게 영화 보러 가면 되잖아, 왜? 왜 이러는데, 왜? 원래 애교라는 게 입과 몸짓으로 표현을 해줘야. 아, 근데 좀 약간 응용해 보여. 동도 씨, 응. 소연양을 한번 앉혀보죠. 어? 야, 앉혀서. 그래. 그래. 아직까지 성인 들고 연기했잖아요, 봐봐요. 오빠네, 오빠네. 학생이고, 과연 선생님이네? 오케이. 영화 보러 간 거야? 선생님,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쌤,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야! 자, 죽게! 와, 죽마! 앉아봐!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아, 아주 손이 빠른 아이돌이 나왔어. 어? 거칠어, 아주 그냥. 자, 마지막 멤버입니다. 가이오스. 나이를 속였다, 가다. 내가 왜요? 몇 년생이세요, 나이? 90년생. 1890년생. 아니, 990년생. 990년생이요? 아니, 1990년생. 1990년도. 네. 어? 어, 제목 들어왔죠? 92년생인 리지에게 90년생이 가윤이 형이 언니라고 불렀어요. 아, 제가 네. TV를 잘 안 봐요, 진짜. 네. 그지? 아, 맞아요. 그래서 나이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언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딱 봐도 리지 아니 막 키도 크고 막 네, 키가 저보다 크니까 언니라고 우선 한 거죠. 근데 리지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 어, 받아들이던데요. 그래? 어, 모르겠어요? 아, 네, 비슷한 방송에서. 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왔을 때 예전에 그 개그맨 이승훈 씨 있잖아요. 네. 저보다 형인데 저 보자마자 계속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수근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어, 그래 그래 수근아. 어, 그래. 어, 잘 지냈어? 나 잘 보니까 나보다 형이야. 아,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런 진짜. 경우 없었어요? 좀 그러진 않는데 제가 약간 더 나이가 많아 보이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전 나름 화장 지우면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한번 지워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포미닛과 함께합니다. 포미닛을 이겨! 먹을 거다, 먹을 거. 알겠죠? 뭐 아이스크림 먹는 게임입니다. 네, 저희 둘과 포미닛이 한 팀이고요. 그래서 7대7로 대결해야 돼요. 한 사람씩 먹는 거예요. 현아형부터 갑니다. 준비. 야,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왜? 왜? 왜냐하면 그러면 지잖아.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번씩밖에 못 먹어요. 아, 그래? 그래서 아니, 누가 많이 먹냐나요? 어떤 팀이 많이 먹냐나요? 그렇죠. 이제 시작. 야. 현아형부터. 야, 해줘야 돼. 그 정도 해줘야 돼. 그렇지, 현아야, 의리. 그렇지, 좋아. 어, 역시. 너, 역시. 아,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손가락 있는 건 또 뭐가요? 손가락 있는 거 훑어. 가윤이? 역시 좋았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오, 저걸 다 먹으신.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역시. 좋아. 아, 우리 에이스죠? 우리 에이스. 어이,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예. 자, 그래도 그. 예, 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현아, 적당히 먹어. 적당히 먹어. 야, 많아, 많아. 나가! 많아. 너왜 아니에요.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어, 밥 먹듯이 잘 먹네. 저 정도만 먹어도 되죠? 아니요. 우리 진짜 에이스 아니야. 야, 셋 남았어, 셋. 아, 셋 남았어. 정신 차리자. 야, 이래. 에이. 좀만 더 얹어봐, 그래. 얹어봐. 아마추어처럼. 아, 자, 형근 씨, 우리 에이스죠? 낙이다. 한님. 아. 오늘 회식 있잖아요. 진짜 대박 같아. 이번에 B2B. 자, 창석군부터 갑니다. 창석군부터.
와, 그렇지. 우와! 그렇지. 야! 우와, 이쁘다. 아, 우리 은광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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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먹어야 돼요. 일어난다, 일어난다. 잘 먹는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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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밥같이 먹어. 야, 비역이도 멋있네. 성대, 우리 손님한테 육성대고. 생일 선물이야. 생일 선물이야. 물로 먹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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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휴지가. 우와, 진짜 다 먹어야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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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저기 회사에서 밥 안 줘? 아니, 뭐 여기서 아이들 그렇게 많이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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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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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멤버 중에 유일하게 더럽게 먹네요. 오! 그렇지! 오! 와! 오! 우와! 우와! 아니, 우리 이제 좋아한다. 나도 비투비가 이겼네. 알겠습니다. 자, 비투비 승리! 자, 선물은 뭔가요? 아, 오랜만에 만난 동생들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포근하고 친근한 우리 포미니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연애사 얘기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기사는 많이 나겠네요, 삼촌. 네. 우리 소연찡. 아, 저는 여기만 오면 너무 기가 살아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B2B 리더 은광군은 어땠습니까? 저희 B2B 여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감독으로 왔을 땐 좀 더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음악 주세요! 자, 지금까지 뻔드리셨습니다. 나발 예마 듣기 싫어 가만 나발 예마